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요구해 사울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울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기 시작했고 사울왕도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힘도 더욱 강하여졌습니다.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이기면서 그는 자신을 위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자신 주변에 있는 군인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사울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진멸하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가죽도 다 죽여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에 지독하게 나오실까요?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장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공격 방법은 너무나도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랜 행렬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노약자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랜 그 도보 행렬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점점 이스라엘의 그 행진하는 대열 가운데서 점점 더 뒤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말렉이 그 후미를 친 것입니다. 비열하게도 싸울 능력이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루비딤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요, 산 꼭대기에서 전투할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오른손과 왼손을 번쩍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이 행하였던 그 일,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였던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왕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약속된 말씀처럼 대적들이 모두 다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보나마나 무조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무섭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쟁에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도 살리고 좋은 소와 양과 기타 좋은 것은 다 살려놓고 쓸모없는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의 불순종이 일어났던 그 사건 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안수를 주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회의 목적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일꾼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일꾼이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가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포도원을 완전하게 맡깁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음껏 경작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포도를 딸 수 있도록 해라.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한 번도 그들의 눈에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추수할 것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그들이 선대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타이틀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타이틀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종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종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10절과 11절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혹이나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다음에 후회하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도 저의 부족함, 연약함, 저의 실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이 실수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이 연약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의 무능력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장로님들이 혹은 어떤 분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다윗 왕은요,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질까 봐 부하를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실수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본인이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본인을 버리실까 봐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는 전혀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아파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번에는 졌지만 내가 나가서는 지지 않으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를 짓는데 전혀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웠던 것은 사무엘의 모습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에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을 새우며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왕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별로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락하고 있음을 사무엘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제 다른 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울왕은 틀려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수준이 이러니 나라가 망가질지도 모르겠다, 저 왕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사람을 모아서 쿠데타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자신이 사사직을 물러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 그대로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밤에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 왕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된 것은 사무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사울왕을 다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사무엘과 같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픔이 생기면 누구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잘못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 예수님을 너무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만난 다음에 저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그때 불과히 26살이었는데 정말 아버지면 이렇게 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돌봤습니다. 13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는데 걔네들 중에 저를 진짜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아이들을 매일 만나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전도사가 돼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마치고 잠을 청하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르쳤던 아이 한 놈이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냥 전화기를 붙들고 그냥 울기 시작해서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이놈이 전화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병석이가 죽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잠이 다 달아났습니다. 병석이라는 아이는 날라리 중에 날라리였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폭주족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실수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교회를 떠났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석이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였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천국에 가면 내가 병석이를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밤을 꼬박 세운 그 사건은 저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화장터까지 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위로했는데 그리고 그 가리켰던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유족들 중에는 마침 그 병석이 형이 제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제가 마치 잘못 가르쳐 그렇게 죽은 것처럼
미안해하며 붙들고 울었습니다. 마치 그 녀석이 그렇게 죽은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네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본인의 책임처럼 아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밤새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밤새도록 아파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내 새끼 때문에 밤새도록 아파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금요일에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전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서 전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을 왜 비가 안 오지가 아니고 같이 기도하면서 비를 날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뭐 그딴 신앙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느냐? 저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도 없다고 하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더 기도하는 거지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분이 하늘과 땅일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흔들거리면 세상이 뭐 그렇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를 쓰고 기도하는 거지요. 아우성을 쳐야 되는 거지요.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사울을 만나러 급하게 갑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기로 결정한 일이시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을까 해서 빨리 간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지키려고 밤을 새웠는데 사울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더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기념비 하나 세웠는데 뭘 그러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전쟁을 치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왕의 이름은 다 빼버리고 자기 이름만 세웠다고 한다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매년 마지막 주에 듣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그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겸손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 서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의 겸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왕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늘 설교를 들을 때 저한테는 갈등이었습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 순종을 해라 순종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불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듣는 중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100% 순종하십니까? 이 자리에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말렉 왕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 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왕은 나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순종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겉으로 거의 완벽했습니다. 율법대로 금식하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철저하게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내면의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왕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자신들의 잘한 것들을 자랑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 거 아시죠? 저 사람들 다 밥 처먹고 놀 때 내가 금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헌금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 하잘것없는 헌금과 저의 헌금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계신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들의 기도가 연이어 나옵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은데 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노릇하는 동안 늘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실수했고 실패했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히 자신이 소리를 내면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얼굴에 고개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고개도 푹 숙이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파합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인들의 왕이신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22절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좋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저 교인들 하나님 자식들 밥 먹이려고 지금 밥하고 있잖아요. 저 성가대 하는 거 모르세요?
저 봉사하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제로 하나님이 내 남편, 예수 잘 안 믿고 말썽 피는 남편 구박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를 잘 섬기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습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나 잘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